아이고,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휴식 겸 예예. 좀 그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예예. 예, 섬과 산으로 좀 다녔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선거를 마치셨습니다만은 글쎄요, 득표율이 기대치만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보면 이제 애초에 추구했던 목표나 이런 예. 것들을 좀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고 또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는 좀 실패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집단을 넘어서서 뭔가 이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구축을 하고 예.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그 정치 지형이나 예. 제도나 아니면 또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겹치면서 예. 기대했던 만큼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특히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선의 양상 때문에 빚어진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예. 상황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 인지도를 높이기도 쉽지 않았고 예, 예. 어떤 세력이고 어떤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최소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예. 좀 어려움이 있었죠. 재밌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들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네네네네. 인터뷰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분한테 하셨다는 말씀이 아 이거 저 방송국 사람들이나 언론사들 사람들 반응만 보면은 내가 당선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득표율로 그만큼 이어지진 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개인에 대한 인지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그동안 예. 제가 이제 제2공항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아, 예, 예. 좀 아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일반 도민들 사이에서까지 그게 이제 제2공항 반대 운동이 있다는 건 알지만 예. 거기에서 뭐 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알릴 수 있는 알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하나의 세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 저 세력에게 뭔가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한 세력이라는 이미지나 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했던 한계도 예.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던 걸 후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 꼭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문제만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진보 정당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정의당으로 출마했다든가 하면 예. 좀 더 득표가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진보 세력 전체를 좀 망라해서 예. 결집을 하고 함께 이제 대한 세력으로 이제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예. 좀 그냥 쉬시고 계시나 했더니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를 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예. 환경 수용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동안 계속 언급은 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네, 제가 네, 들어서 네. 저희들이 이공항 반대 운동을 하면서 처음부터도 네. 그 제주도의 어떤 그 공항 확장의 계획을 세우려면 예.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 공항 확장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의 규모가 어느 예. 정도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항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고 예. 그 규모가 결정돼야 그다음 방법 뭐 이공항을 할 것이냐 예. 뭐 현공을 확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토부나 아니면 제주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계속 그거를 이제 그 이공항을 자꾸 전제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그것을 예. 이제 계속 미루어 왔던 건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 수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나 조사 어떤 기존에 축적된 어떤 예. 성과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을 국토부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진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주도를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뭐 무한정 몇 천만이라도 가능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과 장점들 강점들 예.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수용력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에는 사실은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예. 기초로 하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적정한 관광객의 규모가 예, 예. 나올 것이고 또 공항 확충의 규모도 나올 것이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그 뭐 이 공항을 짓는다든가 이런 예. 부분들이 도민적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어 뭐 설사 강행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정당성의 결연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영훈 당선인도 적정 규모에 대한 연구 용역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오영훈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영훈 당선인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이제 반갑고 예. 또 이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공항을 어떻게 개선할 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국내외적인 전문가들에게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번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충분히 저는 제주도 도지사의 권한으로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랑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 질문을 하면 있잖아요. 네. 본인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걸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고 네, 네. 뒤에 이제 현안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불리하거나 좀 짧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예. 대표님은 좀 정반대로 본인 아까 지난 선거 얘기할 때는 좀 짧게 얘기하시면서 제2공항 얘기는 굉장히 네. 길게 해주셨거든요. 아, 예. 그만큼 이제 제2공항 반대 투사 이미지가 강한 부분도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역에서 제가 어떤 가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왔던 길을 계속 갈 것이고 예.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또다시 정치적인 이런 선거와 같은 이런 데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더 의미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뭐 저 자신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또 주변에 여러 같이 했던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제 역할들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제 그 앞으로 찾아가시겠지만 예, 예. 현실 정치인 계속 있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치에는 예, 예. 어쨌든 현실 정치의 그 현실 정치가 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현실 정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